이렇게 먹는 거예요. 뭐 씨를 뱉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대신 아직 기다려봐. 이렇게 놔주셔야 돼요. 여기 접시에다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이렇게 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우겨 먹으면 안 돼요. 껍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1등 하시면 저희가 포도 한 박스 선물 드리고요. 참가상으로 꼴찌 하셔도 복숭아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고요. 시간은요. 제가 1분 30초만 드릴게요. 1분 30초 딱. 만약에 그 안에 다 먹었다 그럼 더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합니다. 드세요. 이 포도하면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당도와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저희 옥천포도입니다. 포도 빨리 먹기 하면요, 이게 먹고 나면 당도가 높아가지고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 많이들 판매장에서 구매도 해주시고 애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잘 먹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니? 빨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은 빨리 먹어, 꿀떡 꿀떡 가세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저씨 잊어보려고 해요. 힘을 내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20살. 아버님, 애들이 저 왔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네? 자, 시간은 아직도 나이 남았어요. 천천히. 지금은 얼른 먹어. 야, 네 배를 믿어봐. 그렇지. 자, 저희 포도 축제, 옥수수 축제 오늘로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시간은요, 딱 20초만 더 드릴게요. 20초만. 우리 지영이 친구가 촛불 내고 있어요. 지영아, 그거나 지금 엄마 응원하고 있어. 야, 인사하면 저 알아서 공짜. 얘봐, 얘봐요. 지금 얘 보고 있어요. 얘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열심히 할게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야, 들어. 야, 지지야, 지지. 흐르는 거 먹지 마. 5, 4, 3, 2, 1. 됐어요. 그만. 됐어요. 오, 이거 잘하셨어요. 아,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오, 그래도 많이 먹었네. 49개요? 49개? 49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당당 1등 하셨네요. 56개 드렸습니다. 야, 근데 딱 너무 아깝다, 너. 진영아, 너 10개 차이로 너 3등이야. 46개. 야, 중학생, 너 얘보다도 10개나 덜 먹었어. 너 꼴찌야, 꼴찌.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저희 향수 옥천 포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버님, 시작합니다. 깎아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담배 피시는 특별히 분들, 여기, 복숭아가 아주 몸에 좋다고 합니다. 많이들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피부, 이렇게, 뭐가 낫다, 이러면 복숭아물로 깨끗이 닦으면 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포도, 복숭아 관련해서 마지막 날이다 보니 만큼 여러분들께, 게임 통해 선물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해주 계세요. 오, 여기 세 분 다 만만찮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쵸, 어머님? 그, 마음을 가다듬어요. 지금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꼴찌가 돼요. 옆에 사람들 살짝 더들어 봐봐요. 그쵸, 어머님? 여기 좀 봐봐요. 근데 이거 봐봐요. 이 사람들 봐봐. 이렇게 깎아야지. 내가 분명 말했더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냥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거 복숭아 그럼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잘 깎아주세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머님이 거의 1, 2등을 다툴 것 같아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3번 어머님 대충 깎고 복숭아 드시고 계세요. 아시겠죠? 거의 사람들이 봐도 꼴찌 할 거라고 지금 보여요. 아,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쉬워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자, 과연 이거 원에 포도 원에 이거 저도 아침에 먹고 왔는데 이게 완전 든든한 거예요. 이게 피로회복이 아주 되게 좋아요. 이게 자, 끊어졌습니다. 살짝 끊어졌어요. 일단 이 어머님은 계속 하고 계시고. 자, 과연 두 번째 어머님이 어머니 드시고 계세요. 이거 제가 가끔가다 끊어지면 제가 붙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놓을게요. 자, 오, 엄청 길게 깎았어요. 이만큼이나 깎았어요. 오, 길어요. 자, 첫 번째 어머님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간은 10초만 더 드립니다. 10, 10에서 끊었어요. 자, 이것도 붙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옮기다가 끊어졌으니까. 첫 번째 어머님이 제가 눈대중으로 올 때는 훨씬 길게 깎았어요. 요거까지 붙이면 맞아요. 우리 첫 번째 어머님이 거의 이게 180이거든요. 거의 한 150cm를 깎으셨네요. 우리 첫 번째 어머님께 포도원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깎은 거 가져가시고요. 출발합니다. 이야, 이게 쉽지 않은데. 친구분이에요? 아, 친구를 1등 했는데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거, 그죠? 예, 예. 내 친구를 1등 했는데 나도 1등 하고 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원에 선물을 드립니다. 앞에서 끊어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자, 왜 그래도 살짝 지금 끊어주세요. 살짝 위에가 끊어졌어요, 지금. 천천히. 조금만 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드림,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두꺼워지고 있어요. 어머니, 그만 두꺼워지고 있어요. 얇게, 얇게. 시간 아직 넘었어요. 이 길게가 도대체 두 번째 친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네 휘파람님은 예쁘게 해놨는데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 어떡해. 자 다 깎으셨어요 어머님? 다 배워들고 계세요. 자 시간은 5초만 더입니다. 5 4 3 2 1 됐습니다.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 거기까지 딱 끊으세요. 거기까지 딱 끊으세요. 네. 자 우리 제 옆쪽에 계셨던 어머님은 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 옮기다가 끊어지면 제가 물어드려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 현재까지 살짝 1등입니다. 살짝 1등. 살짝 1등.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살짝 1등. 자 과연 친구하고 같이 1등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가운데 분이 또 1등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구들이 아니냐?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